있어? 쌀도 좀 더 맛있긴 맛있냐? 불가리는 쌀밥은 건강하고 맛있게 먹은 거 이거 복이지. 돈 많고 뭐 아픈 몸은 돈 있어. 잘 먹고 일 잘하고 건강한 거 복이래요. 때로는 이 길이 막에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 가리 이 콤바인이 잘한 건지 내 눈이 어두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삭이 하나도 없네요. 어휴. 옛날엔 말이죠.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전부 이제 지나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주운 이삭을 끌어모으면은 제법 고마운 한 끼가 되어주곤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.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도 또 아니네요. 우리가 쌀밥을 하루 세 끼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년 전 일이라고 봐야죠. 아, 참. 쌀밥을 먹기 위한 노력은 개인뿐 아니라 시대의 과제였습니다. 70년대 수확량을 30% 이상 증가시킨 신품종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쌀밥의 역사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데요. 통일벼 덕분에 누구나 쌀밥을 먹는 시대가 열렸고 배고픔을 면하자 맛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. 양이 아닌 맛있는 쌀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. 닭박 씻어라 물 좀 먹고 그래야 물 내도 안 나고 맛있어. 밥맛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밥 짓는 방법에 따라 맛은 확실히 달라집니다. 이분들은 밥을 잘 짓기로 소문난 분들이시라는데 삼시세끼 매일 밥을 하며 살지만 밥 짓기만큼 어려운 게 없다시네요. 집들은 안 그래 밥 잘못된 게 밥 잘못됐다 그러고 그래 지금 뭐 남자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? 밥이 이러냐 그러고. 안 그래 보셨어? 저도 안 그랬는데요. 밥을 살지가 잘해주나 보지. 저도 밥 타박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맛있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참 궁금하더군요. 오늘 이분들에게 밥 짓는 요령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. 밥 짓기의 첫째 조건은 우선 물이랍니다. 마른 정도의 양을 감안해 쌀무게보다 약 1.2배에서 1.5배의 물을 넣는데요. 이렇게 손 두께만큼 물을 넣는 것도 옛 문헌인 웅이 잡지에 기록되어 있는 전통적인 물 맞추기 요령입니다. 그 다음에 불 조절입니다. 강불, 중불, 약불 순으로 불을 조절하는데 너무 센 불로 급하게 끓이면 딱딱한 꼬두밥이 되고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하면 진밥이 된답니다. 밥 짓기는 결국 물과 불의 조화인데요. 쌀의 수분을 공급하고 열을 가하면 이렇게 녹말이 호화되면서 팽창합니다. 수분 함량 65%의 밥알 모양이 살아있을 때가 가장 맛있답니다. 아, 잘 됐다. 글쎄요. 어쩌면 태워도 보고 설익은 밥도 먹어가며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근데 지금은 참 편해지. 밥만 씻어 앉지만 뭐.